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이제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눈발이 흩날리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당분간 14도 선 예상돼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다시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에도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도 공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오늘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현재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4도, 김천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은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6도, 봉화는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2도, 봉화는 11도 전망됩니다. 동해안은 오늘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출발해 낮에는 14도 전망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일교차 큰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